아니 이제 수업 이번 시간에 수업 마무리하고 이제 문제 풀어야지. 그래도 그 수업 듣고 문제 푸니까 도움 되지 않아요? 그죠? 도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뭐죠? 몸에 좋은 약은 쓴 법이죠, 그죠? 그 어차피 우리가 합격하려고 하는 거니까. 귀찮더라도. 자, 83페이지부터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나오고요.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점유권에서 나올 만한 부분은 독자적으로 나올 만한 부분은 이게 점유자와 뭐죠? 회복자의 관계죠. 일단 정리를 해보면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주게 됐을 때 그 두 사람의 관계를 우리가 뭐죠?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라고 하고요. 세 가지가 문제가 되죠. 첫째,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과실이 발생했으면 과실은 누구 거냐? 또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됐으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비용을 지출했을 때는 누가 비용을 부담하느냐? 문제죠.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점유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만을 말한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점유자가 임차인이라면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만약에 이 점유자가 만약에 유치권자라면 유치권에 관한 규정이 지상권자면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다시 말하면 점유할 만한 객관적 외형적 원인이 있다면 그 해당 규정이 적용이 되고요. 여기서 이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을 말하고요. 회복자는 누굴까요? 현재의 소유자겠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남의 집에서 몰래 들어가 살다가 한 5년 살다가 쫓겨나게 됐거든요. 근데 들어갈 때는 집주인이 갑이었어요. 근데 쫓겨날 때는 집주인이 누구예요? 을이에요. 그럼 누구한테 비용을 청구하고 누구한테 과실을 달라고 하는 거죠? 현재의 소유자인 누구죠? 을인 거죠. 그래서 회복자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현재의 소유자를 말한다. 그래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주게 될 때 그 점유하고 있던 사람과 현재의 소유자 간의 문제가 뭐죠? 점유자와 회복자 간의 문제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과실이 발생했으면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또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차임이나 지료를 뭐 할 필요 없냐면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악의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던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차임이나 지료를 뭘 해야 돼요? 지급을 해야 합니다.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수취했다면 돌려줘야 되는데 과실로 수취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대가라도 뭘 해줘야 돼요? 변상, 보상해줘야 되는데 수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를 변상해야 되려면 점유자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과실이 있어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옆집 고양이를 훔쳐왔어요. 옆집 고양이를 훔쳐왔더라도 저는 뭐죠? 점유자죠. 근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옆집 사람한테 걸리면 그 고양이를 뭐죠? 돌려줘야 되는데 저는 남의 고양이인지 뻔히 알았으니까 뭐죠? 아기의 점유자고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면 그 새끼까지 함께 뭐죠? 반환해줘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새끼가 다섯 마리 낳았는데 두 마리가 죽었어요. 만약에 두 마리가 죽은 것에 대해서 저에게 뭐가 존재한다면요? 과실이 존재한다면 과실로 뭐 하지 못했어요? 수취하지 못했다면 죽은 고양이 두 마리에 대해서 뭐라도 변상해 줘야 됩니까? 대가라도 변상해 줘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제가 뭐 아무런 과실이 없어요. 그 강아지 고양이가 새끼 낳는데 주의 의무를 다 했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새끼들이 너무 연약해서 미발육한 상태에서 죽은 것이라면 저에게 과실 수치 못한 데에서 뭐가 없는 거죠? 과실이 없고 그때는 대가 변상할 필요가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아기의 점유자라고 수치하지 못한 과실에 대해서 대가를 변상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과실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멸실 훼손됐죠? 일단 멸실 훼손되는 경우 둘로 나뉩니다. 만약에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아무런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면 이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멸실 훼손에 대해서 점유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뭘 하게 돼요?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되냐면 선의이고 and 자주라면 그때는 현존하는 이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고요. 악이거나 또는 타주라면 그때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점유자가 현존하는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선이 이고 엔드입니다. 거기다 무슨 점에 대해요? 자주 점유해야 되고요. 만약에 선이지만 타주라면 뭐죠? 다. 자주지만 뭐죠? 아, 자주지만 악이라면 뭐죠? 다. 이 엔드와 또는을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용입니다. 일단 비용은 선의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고요. 악의 점유자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는데 첫째, 피로비죠. 피로비의 경우에는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의 피로비를 뭐하지 못하냐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과실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의 피로비를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로비는 누구만요? 악의 점유자만 청구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모든 피로비를 청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통상의 피로비만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말은 통상의 피로비가 아니라 특별 피로비의 경우에는 과실을 수취한 경우라 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제가 길을 가는데 길고양이가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없는 고양이라 생각해서 안 돼가지고 뭐죠? 그 고양이를 데려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주인이 있는 고양이였어요. 그러면 주인이 있는지 몰랐으니까 저는 뭐죠? 선의의 점유자인 거죠. 그죠? 근데 이 길고양이인 줄 알고 데려와서 열심히 사료를 먹여가지고 몇 달 지났더니 어유 이 고양이가 임신해가지고 고양이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문제는 고양이 새끼를 낳으려고 하는데 얘가 새끼를 낳고 몸이 연약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요새 고양이 병 뭐죠 그 강아지 병원비 엄청 비싸죠, 그죠? 저는 고양이도 키우고 개도 키우는데 저희 집 개가 병원 갔다가 한 8일 입원했거든요. 147만 원. 고양이도 또 뭐죠? 또 한 번 입원했는데 80만 원.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래서 병원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왔어요. 예? 시어머니 입원하면은 뭐예요? 아이, 그거하고 어떻게 고양이하고 시어머니가 어떻게 비교를 해? 그거를 비교한다는 마인드 자체가 시어머니 마인드지. 당연히 1500이든 2000이든 그거를 어떻게 부담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왜 젊은 사람들을 매도하세요. 만약에 고양이 140만 원 내고 시어머니 치료값 1400만 원 못 낸다 그러면은 이게 이상한 사람이지 젊은 사람이라서 이상한 사람이 아니죠. 그거는 인간이 잘못된 거지 젊은 사람이라 그러면 안 되죠. 그거 아세요? 그 뭐죠? 이집트에서 5000년 전에 그 벽돌이 발견이 됐어요. 5000년 전에 만든 벽돌. 근데 이제 그 이집트의 어가 이렇게 적혀 있었겠죠, 벽돌에. 그죠? 벽돌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5000년 전에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이렇게 써 있더래요. 다시 말하면 5000년 전에도 모든 인류가 항상 나이 든 사람 뭐예요? 젊은 사람 뭐죠? 버릇 없다 생각하고 젊은 사람이라고 시비할 문제는 아니죠. 뭐하다 이게 나왔죠? 사료값 아무튼 다시 한번 길 고양이를 데려와서 키웠는데 사료값을 들였어요. 예를 들어서 50만 원 들였고요. 고양이 새끼를 낳았어요. 5마리. 그래서 흐뭇했는데 얘가 아파가지고 병원비가 들어서 100만 원을 드린 거죠. 근데 그래서 있는데 어떻게 해요? 고양이 주인이 나타난 거죠. 자기 고양이래요. 그래서 뭔 소리냐? 나는 길고양이인 줄 알았다 했더니 그 고양이에 뭐죠? 칩이 다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칩을 딱 찍어보니까 뭐죠? 그 사람께 맞아요. 그럼 저는 고양이를 뭐예요? 돌려줘야 되겠죠. 그죠? 저는 선의 점유자였으니까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새끼 고양이는 돌려줄 필요가 없고요. 그죠? 없고 그냥 어미 고양이만 돌려주면 되고 사료값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과실을 수취했기 때문에 통상의 필요비를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병원비는 받을 수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병원비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닙니다. 얘가 아파서 어쩌다 부가백에 들어간 거니까 이건 뭐죠? 특별 필요비니까 요 병원비 100만 원은 뭐죠?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유익비죠. 이익이 있는 그 다음에 필요비든 유익비든 점유자는 비용을 언제 청구하냐면 반환 시 청구합니다. 언제 청구하죠? 반환 시. 반환 시 청구. 일단 유익비의 경우에는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회복자 입장에서는 점유자가 지출한 비용, 지출 비용이나 또는 증가액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돼요. 누가 선택하는 거죠? 회복자가 선택하게 됩니다. 누가요? 회복자가. 다시 말하면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보유율을 쌔뺑이로 갈았는데 가치를 평가해 보니까 현재 가치가 50만 원이더라. 그러면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뭘 청구할 수 있죠?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비용을 얼마를 드렸냐면 100만 원을 드렸고요. 원래 있던 보유로 가치는 얼마였냐면 30만 원짜리였다면 증가액은 얼마가 되는 거죠? 7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아이고 이거 너무 많나? 그죠? 아, 이익이 현존하는데 예를 들어 이익이 뭐 80만 원이다 할게요. 그죠? 70만 원이었고 그러면 회복자는 100만 원이나 70만 원 중 아무거나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고요. 아, 최근에 어떻게 찾고 내냐면 필요비와 유익비를 구별하세요. 그죠?
이익이 현존해야지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뭐죠? 유익비. 또 지출 비용이나 증가액 중 회복자가 선택해서 줄 수 있는 것은 필요비가 아니라 뭐죠? 유익비. 이거 좀 구별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가 있는 것을. 상환 기간을 뭐 할 수 있죠? 허락할 수 있다, 허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까 젊은 분 얘기했는데 그 저희 제 세대 저희 세대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앞으로. 왜 그러냐면 특히 여자분들 그 우리가 이 단군 일에 자식한테 그렇게 몰입한 세대는 저희 세대만큼 몰입한 세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저희 부모님 세대도 자식을 위해서 노력을 다하셨지만 이렇게 미친 듯이 학원 보내고 이렇게 미친 듯이 무슨 뭐죠 외국 연수 보내고 이렇게 미친 듯이 집 마련해주고 이렇게 미친 듯이 뭐죠 먹을 거 마련해주고 이런 세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실제로 저희 세대는 그 부모님들을 부양할 수가 있었어요. 저희 세대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 세대는 자식들을 많이 낳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기본이 뭐죠? 네다섯 명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형이 안 모시면 뭐죠? 동생이. 아들이 못 모시면 욕하면서 딸이 모시면 되는데 저희 세대는 아이를 한 명 내지 두 명밖에 안 낳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외동딸과 외동아들이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두 부부는 부양해야 될 부모가 몇 명이에요? 네 명이에요. 부양 못합니다. 그러면 그 부부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모 네 명에 대해서 뭐죠? 서운하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단군 일에 그렇게 자식에게 몰입했던 이 세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배신감, 그 상실감, 뭐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어마어마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개인적으로 뭐 요새 자살률 높다 그러는데 저희 세대가 한 70이 정도 되면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죠? 버림받는 부모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자식한테 배신받는 부모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아마 지금보다 더할 거고요. 근데 문제는 아이들 그 젊은 친구들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사회 구조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애를 조금 낳고요. 또 과거에 우리 윗세대는 왜 부모님을 잘 모셨어요? 사회 구조가요. 부모님 모시기 편했어요. 농사 지셨으니까. 농사 지낼 때는 부모님 모시기 편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우리 세대만 해도 농사 짓지를 않으니까 부모님 모시는 게 굉장히 뭐죠?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꾸역꾸역 모셨지만 우리 자식 세대는 아마 거의 뭐죠? 불가능할 거고. 그러니까는 젊은 사람 욕할 게 아니라 뭐죠? 아무튼 뭐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여기 나오신 분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무 자식에 몰입하지 마세요. 진짜로. 저는 막 개인적으로 그 우리나라 혼인제도에 대해서 그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이유가 많지만 혼전 동거를 안 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굉장히 뭐 해야 돼요? 신중해야 되는데 뭐 손보고 한 일곱 여덟 번 만나고 결혼한다? 세상에 베트남 가가지고 아가씨를 사온다? 이건 걔네들이 봤을 때는 상상도 못할 야만적인 거예요. 걔네들 입장에서는 결혼하려고 한 다음에 진짜 그 사람이 내 짝인지 맞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기본 1, 2년 동거하고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요. 그 다음에 또 남자 측에서 남자 부모가 그 집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것도 굉장히 엽기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거를 이슬람 국가의 지참금 제도로 생각을 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뭐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식이 남자 아들이 뭐죠? 결혼하려면 부모가 뭐예요? 전셋집이라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왜 마련해 줘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게 다 부모가 잘못한 거지 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양 사람들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한 제도고요. 그게 뭐냐면 그 이슬람 국가가 가지고 뭐죠? 양 500마리 가져가서 딸 주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일종의 뭐죠? 지참금 제도처럼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혼인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서양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나라고
무슨 거기다가 또 드라마 틀면 뭐가 나와요? 회장님이 꼭 세컨드가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뭐가요? 돈 있으면 막 축척까지도 가능한 나라처럼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혼인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야만적이고 말도 안 되고 막 이상한 제도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나라가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혼인제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절대로 집 마련해 주지 마세요. 뭐하러 지들이 알아서 뭐 결혼하든지 말든지 교재 보시면 83페이지입니다. 1번 선의점유자 뭐가 나오죠? 과실취득이 나오죠. 한번 쭉 보세요. 그죠? 설명드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2번에서 박스로 그림 나왔네요. 점유자의 귀책소유나 점유물의 멸실훼손인데 점유자의 귀책사유라는 말은 멸실훼손에 대해서 책임지려면 점유자에게 뭐가 필요하죠? 고의 과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비용 상한 증권에 가서 지금 제가 열심히 떠든 내용이 나니까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은 교재 5번에 가지고 이런 말이 나오죠.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중간 임대차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등 권원이 있을 때는 203조가 아니라 당의 규정위원회에 청구한다라는 말은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에게만 뭐죠? 적용되는 규정이라는 거 꼭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점유보호 청구권 해가지고 교재 나와있죠? 그죠? 우리 교재 나와있고 아주 알맞게 나와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알맞게 나와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반환 청구권이죠. 교재 보시면 점유권을 이유로 뭘 하려면요? 반환을 청구하려면 동그랑이 등 1번 1번이죠.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침탈. 침탈이란 말이 뭐죠? 뺏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절취당하거나 강취당하거나 이런 게 뭐죠? 침탈입니다. 따라서 침탈이 있어야지만 점유권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인도해 준 후에 사기를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취소한 후에는 갑은 점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뭐 할 수 없습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기당했든 어떻든 간에 스스로 인도한 것은 뭐가 아닙니까?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하시죠? 다시 말하면 갑은 내 거니까 내 나라 소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침탈이 필요한 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을이 병에게 임차권을 양도했는데 갑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지 않았냐면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왜 문제가 되죠? 임차권을 양도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 없이 임차권을 뭐 하지 못해요? 양도하지 못하거든요. 동의하시죠? 그죠? 이랬을 때 갑이 간접 점유자란 이유로 간접 점유자도 뭐가 있어요? 점유권 있잖아요.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요? 침탈이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을이 스스로 양도한 것은 뭐가 아니에요? 침탈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갑은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돌려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점유권을 이유로는 돌려주라고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침탈이 필요하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 교재 2라고 나와 있죠.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지고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몇 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는데 있냐면 1년인데 언제부터 1년이냐면 침탈당한 때부터 뭐죠? 1년이고요. 요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출소기간이다. 따라서 1년 동안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1년 내에 뭘요?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하단에 보시면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이 나오는데 아까 했던 것처럼 간접점유자에게는 자력구제권이 없고 점유보조자에게 뭐가 있어요? 자력구제권이 있다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렇죠? 다음 주에 그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갑니까? 소유권으로 들어가고 오늘 이제 쪽지 시험을 봐야죠.